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단계 작소 제공 발음교정 연구회의 아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쁜 발음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좀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영어를 비롯해서 어떤 외국어에든 우리 머슬 메모리에는 기록 되지 않은 소리 장애물의 형태를 필요로 하는 소리들이 있고, 좋은 외국어 발음을 하려면 그 소리 장애물들을 내 머슬 메모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가 바빠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대표적인 쉬운 길이 문자화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자는 상징 체계다라고 했었죠.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나 정보를 대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이런 디테일들은 없는데도 우리는 이걸 보면 사람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리를 상징하는 문자도 그 소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보, 즉,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문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문자를 딱 보면 그게 상징하고 있는 소리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물론, 당연히 그 학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물이 어떤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징물을 가지고 소통을 할수 없다.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가방이라는 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듣고서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 기호가, 이렇게 생긴 기호가 그 소리를 상징한다라는 걸 알려면 한글이라는 상징 체계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국어의 경우에는 일단 소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소리에 연결된 문자들을 배우기 때문에 문자를 놓고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따로 고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외국어의 경우에는 그 순서가 대체적으로 동시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정확한 발음을 갖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이 기호가 에이, 뭐 아, 아니면 뭐 같은 소리들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를 배워야 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에 연결된 소리들이 한국어에도 있는 익숙한 발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슬 메모리 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새로운 상징 하나만 기억을 더 해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간단한데 이렇게 써놓고 이게 라고 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 소리 장애물의 형태가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만 자란 한국인들의 머슬 메모리에는 저장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기호에다가 하는 소리를 연결해 주는 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기호 자체를 외우거나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뭐 윗입술로 아랫니를 살짝 덮은 상태에서 목은 울리지 않고 뭐 이런 방법들을 머리로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실제로 쓰려면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이 소리를 내는 장애물의 형태를 머슬 메모리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바쁘니까 일일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머슬 메모리 중에서 비슷한 걸 갖다가 연결을 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발음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머슬 메모리에서 가져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객체가
한국어의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추상화된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문자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편하니까. 물론 뭐 과학적인 근거 같은 건 뭐 저한테 없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소리를 내는 방법은 근육의 뭐 기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소리 자체는 여전히 머리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단계에서 이미 우리는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상징 체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의 상징 체계에다가 어떤 소리를 갖다 붙일 때에도 그냥 이런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문자화된 소리를 갖다 붙인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한국 사람들은 야옹이라고 기억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뭐 미야오라고 기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소리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자로 바꿔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상징 체계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기호에다가 뭐 흐나 프 같은 소리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히읗이나 뭐 피읍을 갖다 붙인다는 얘긴데 그나마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소리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라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좋은 발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아주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또 역시 외워야 될 건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소리 같은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펠링을 막바로 한글로 바꿔서 읽어버리는 뭐 이런 경지까지 가버리게 되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무슨 의사소통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이건 사기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허마이오니가 아니라 헤르미온느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도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 발음교정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어를 또 다른 모국어처럼 소리를 내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만드는 데 걸렸던 시간만큼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제가 맨 처음 시간부터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어떤 언어의 범위 안에만 들어가도록 소리를 내는 거는 뭐 역시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팁이라고 하긴 조금 뭐 하지만 한 가지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범위 안에 있는 소리들 중에서 우선은 내 머슬 메모리에 있는 소리 장애물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소리들이 있으면 그 소리들은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소리들 다시 말해서 한국어를 쓰는 데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없는 소리들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외국인처럼 똑같이 발음은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그 외국인들과의 소통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발음교정연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좌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뭔가 좀 이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좀만 더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채찍의 의미로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